지금까지 여러분들 잘하셨고 이제 라카 스페이스까지 다 했죠.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수속했던 자리에 유성으로 두 번 칠하는 겁니다. 자, 칠할 때 이렇게 세워서 칠하세요. 자, 이렇게 하나 틀고. 자, 안쪽은 여러분들, 자, 안대기에 먼저 모서리부터 살, 이렇게 그냥 쭉 갑니다. 여러분, 조색은 선생님이 따로 강의하지 않겠습니다. 자, 됐죠? 그 다음에, 자,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쭉 부담없이 가세요.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.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칠하시면 됩니다. 자, 옆에는 또 돌리세요. 먼저 이건 마지막 하시고요. 이렇게 돌려가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절대 국물이 안 흐르게, 국물이 흐르면 안 됩니다. 국물이 흐르지 않게 유의하면서 쭉 짜서, 조금씩 발라도 되니까 짜서 이렇게 틈새에 잘 칠하면 되겠습니다. 툭툭 때리세요. 이렇게. 이제 학교에 가야 합니다.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세요. 지금 아마 여러분 시간이 한 4시간 정도가 돼야지 됩니다. 총 6시간 중에 이 정도 작업은 한 4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옆면도 이런 식으로 치면 돼요. 자, 조금만 힘냅시다. 자, 또 돌리고 세워서 최대한 여러분들 이렇게 직각으로 좀 세우세요. 이 부분. 자, 이렇게 부족한 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. 약간 감추봐도 상관없습니다. 괜히 하다가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작은 붓으로 나중에 하면 됩니다. 자, 이쪽 여러분들 이쪽 보면 힘들죠? 자, 이럴 때는 여러분들 자, 작은 붓으로 이렇게 작은 붓 하나 가져가세요. 이렇게 자, 작은 붓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모서리 같은 것도 이쪽에 작은 붓으로 완벽하게 되니까요.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. 자, 이제 또 이렇게 돌리겠습니다. 먼저 이 작은 붓으로 들었으니까 모서리 이 부분 여러분들 이거 라카 신나기 때문에 레커 희석제, 라카 희석제를 조금 좀 타세요. 너무 뽀뽀하면 잘 안 갑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실을 하면 되고요. 자, 지금 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, 여러분들이 보세요. 지금 레커 유성으로 한번 칠했습니다. 자, 이거 마를 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도형을 그리실 거예요. 근데 지금 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렸다가 좀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. 다른 친구들 얼마나 잘했는지.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자, 이거 마를 동안에 여러분들 여기에 탄 거, 여기를 약간 신나를 좀 더 부어 놓으세요. 레커 신나를. 그래서 아주 묽게 좀 만들어 놓으세요. 그래야지 이게 다시 다음에 칠하기 더 편합니다. 두 번째는 아시겠죠?